저도 가고 싶어요. 세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청와대 주변 인근 상권의 변화입니다. 저는 청와대 인근 상권을 크게 세 곳으로 나눠보았는데요. 이미 잘 알려진 삼청동 카페 거리와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우로 형성된 효자로와 삼청로입니다. 먼저 삼청동 카페 거리입니다. 이곳은 특색 있는 거리와 예스러운 구도심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주중에는 인근 직장인들에게, 주말에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삼청공원이 있어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고 있으며 최근 들어 청와대 인근 상권으로 가장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을 단풍길로 불리는 경복궁 동쪽의 삼청로입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다니는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네? 아, 현대미술관? 네, 이고요. 유명한 갤러리들이 줄지어 있고 봄에는 벚꽃이 화사하게 피고 가을에는 수려한 단풍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기 있는 거리입니다. 뒤쪽으로는 삼청동 카페 거리가 있고 이쪽으로는 블루보틀, 런던 베이글 뮤지엄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북촉로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사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효자로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도 효녀인데요. 엄마 미안. 효자로는 과거 비인기 거리였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팀장님 말씀으로는 잦은 시위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각을 자주 하신다고요? 네. 또한 과거에는 청와대 입구에 근접해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렌디한 카페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고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와 함께 골목골목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역 초역세권이라는 장점도 한몫하겠죠? 오늘은 청와대 이전 후 달라지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4일 현재 저도 청와대 방문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해보았는데요. 몇 번을 낙방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개방된 청와대 모습을 꼭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거리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한 산책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